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더타임 호텔 VIP 손님들을 위한 스위트룸이 오픈되었습니다. 스위트룸? 매일 밤 이용 조건을 충족하는 단 한 명의 손님만이 스위트룸에 묵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 VIP... 뭐 모든 건 성적 순위 아닐까요? 1등이 스위트룸 아니야? 1등이 스위트룸 오늘의 아니야? VIP는 김남희님입니다. 와~ 오늘의 와~ VIP는 김남희님입니다. 와~ 와~ 아니 나 짐 다 풀어놨는데 여기에? 아니 근데 뭐 있을 것 같아. 뭐 있지 않을까요? 스위트룸에? 뭐가 있을까요? 혜택 같은 게? 혜택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룸 서비스 막 준다든지 뭐가 있지 않을까요? 김남희님 저희가 지금 스위트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따라가도 됩니까? 네, 나머지 분들은 레스토랑으로 가서 저녁 식사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서민들은 식당에나 가고. 아, 무슨 소리예요. 좋겠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오, 럭셔리하다. 아, 김남희님, 그 손님을 네. 한 분 혹은 두 분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네. 스위트룸으로. 네. 그래서 한 분을 초대할 시 그냥 초대하실 수 네. 있고 두 분을 초대하면 한 시간 추가됩니다. 아, 그 한 명 네. 먼저 초대하고 조금 있다 한 명 더 초대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한 명이 추가됐을 때는 그때는 한 시간 차감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부르고 싶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합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세력이니까. 네. 어, 오라버니 오셨습니까? 네. 아이고. 너무 세상에. 저는 사람은 한 번 정하면 잘 바꾸지 않아요. 재성 오빠를 무조건 원픽이에요. 아니 공격팀이 승리했습니다. 공격팀이 승리했습니다. 어? 방어팀이 승리했습니다. 어?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누구 초대하면 좋을지 생각 좀 해봐요, 오빠. 남희 씨가 오늘 좀 약간 고마웠거나 사실 도움을 너무 골고루 다 받아. 오빠한테도 도움 받고 박이한테도 받고 주원균님한테도 받고 현균님한테도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 신사임당님 해도 되고 아니면 박이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저는 제 실력으로만 우승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예? 지배인입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네, 주방님 김남희님께서 네. 스위트룸 룸 서비스에 초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바로 3층 스위트룸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럽다. 알겠습니다. 그 존방님 좀 불러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 주원균님 거는 제가 계산할게요. 맛있는 거 먹고 뭐가 있나 본데? 그렇죠. 맛있는 거 싸우실 건 싸워. 오케이, 오케이. 아니지. 어, 네. 네, 아모. 존방님 도착하셨습니다. 아모. 아모. 아모 되세요. 암호요? 김남희 여신. 오케이. 어, 땡. 김남 길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 네. 왜 불렀을 것 같아요? 너 왜 불렀는지. 재밌는 술 친구가 될 것 같아서? 왜? 정확해. 네, 정말... 너무 정확해. 어? 아니. 너가... 아니 오늘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오늘 소주랑 맥주가 세 병씩 무료로 하는 거야? 근데 나를 생각해 주세요. 아, 오늘부터 우리 절친하자 남이야. 우리 말 깔까 이제? 아 네. 주원규님을 부를까 했으나 저는 결정적으로 존방님이 배신할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